이런 배치라면 어떤 공략법이 좋을까요? 노란 공의 뒤돌리기를 4쿠션으로 길게 치는 방법은 키스를 빼서 쳐야 하는 데다가 이적구인 빨간 공의 위치도 애매합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더블 레이를 친다면 일단 키스로부터 안전하고요. 뿐만 아니라 빨간 공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빅볼에 가깝습니다. 득점이 될 만큼의 힘으로 쳤을 때 3쿠션 또는 4쿠션으로도 득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배치도 수비와 공격을 모두 겸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배치에서는 더블 레일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